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첫 단계인 경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이어 섬 지역 난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도 동쪽 해안에 휴양 콘도와 미술관 등을 짓는 각시물 관광지 사업. 지난달 경관심의에서는 자연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달 만에 열린 재심의에서는 콘도 높이를 4층에서 3층으로 낮추고 교통체증 감소 대책을 세우라는 부대 조건을 붙여 2시간 만에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측은 앞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쯤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사업은 공원과 미술관, 박물관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거고, 2단계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통과한 후에 2단계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은 물론 앞으로 대규모 관광 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관 심의가 통과됐다 그러면 우도봉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가에 의해서 그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도의 선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인 5만 제곱미터보다 불과 50제곱미터가 부족해 심의나 동의 절차 없이 서면 자료만 제출하는 전략 환경 평가만 받으면 됩니다. 면적이 좁은 섬 지역에 맞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속섬에 대한 이런 대규모 난개발 사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적절하게 했던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섬 속의 섬마저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제주에 착공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의 합작법인인 탐라해상풍력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판포리 앞바다에 올해 안에 풍력발전단지 해상 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탐라해상풍력은 1,400억 원을 투자해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한 뒤 2만 7천여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가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는 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끌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어서 안전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 4층에서 처음 발생한 불이 불과 30분 만에 38층까지 번지면서 5명이 다치고 5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빌딩 밖에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빠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굴뚝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들어서는 드림타워의 높이도 바로 이곳과 같은 38층. 이미 22층짜리 롯데시티 호텔이 완공됐고,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에는 45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의 높이는 52m로 16층 높이에 불과합니다. 17층 이상의 건물에서 불이 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사실상 화재 진압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고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공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명구조라든가 대피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활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한 제주 지역은 고층 빌딩에 굴뚝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 대형 화재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런 부합 영역들이 커지는 영역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은 육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건축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제주 지역의 초고층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화재에 대비한 진압 장비와 훈련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67주년 4.3 추념식이 열리는 다음 달 3일에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강창일 제주도당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오전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최고위원 5명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3과 신공항 등 제주 현안을 논의한 뒤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위원장은 추념식이 끝난 뒤 오후에는 문재인 대표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회동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제주 저녁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봄철 화재 예방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나가실 땐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좌와 표선의 기온 8도, 성산 9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만큼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5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두 체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 분담과 중점 추진 상황을 정리해 체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모집 계획을 확정하고 숙박과 교통 대책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와 오름길 탐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길 잃음 사고 13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4월과 5월에 집중됐고 사고 원인은 고사리 채취가 가장 많았고 오름 등반과 올레길 탐방 순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일행을 동반하고 휴대전화나 호각을 휴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